과연 어떻게 분리를 하느냐.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형광, 플로레센스 메소드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론적으로 아니 실질적으로도 증류수에 어떤 특정한 물질만 넣고선 계속 다일루션, 그러니까 물쳐가면서 분석하면은 분자 하나도 디텍션을 해요. 분자 하나를 디텍션한다는 거는 뭐 시마스 막 20몇승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건데, 근데 그거는 아주 순수한 물에서 주변에 뭐가 있는지 확실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인터피어런스가 없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물질들이 우리 뭐 화장품에 들어있다, 아니면은 식품에 들어있다, 약품에 들어있다. 그러면은 그 약품에 들어있는, 식품에 들어있는 다른 물질들, 매트릭스에 의해서 간섭을 받거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인터피어런스라고 해요. 인터피어런스, 간섭, 인터피어런트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간섭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다른 물질들을 어떻게 분석할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방법이 뭐 표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뭐 매스킹, 디스틸레이션, 익스트랙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더 전통적인 방법들이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이 챕터에서 배울 거는 주로 6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크로마토그래피. 넓게 보면 일렉트로포레시스. 일렉트로포레시스가 뭐지? 혹시 기억나나? 우리말로 뭐지? 일렉트로포레시스. 일렉트로 하니까 전기, 뭐 전자 뭐 이런 뜻인 것 같고, 포레시스는 뭔가? 생물 전공 있지 않나? 아니면 생화학 전공하는 사람? 뭐 이렇게 소리를 내봐. 난 복화 소리는 잘 못해. 근데 거의 비슷한 것 같았어. 전기 영동. 일반학 때도 나왔던 것 같아. 근데 이게 이제 전기 영동. 뭐 젤 같은 거 해놓고선 주로 이제 생물이나 이제 생화학 아니면 의대 쪽에서 단백질이나 DNA 이런 것들,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생체 고분자지, 고분자들을 분리할 때 쓰는 거가 전기 영동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전기인데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주는 거죠. 그다음에 아이온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이따 더 설명도 하겠지만은 그 이온들이, 그러니까 고정상에 있는 차지가 된 부분에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 힘을 가지고서 하는 거고. 그리고 크로마토그래피는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책의 16장을 보니까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용이 처음에 개념을 잡기에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은 일단 이 스쿠그 책이랑 해리스 책이랑 짬뽕을 해서 좀 중요한 개념들만 먼저 크로마토그래피 얘기를 하겠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 하면은 여러분들 먼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나? 여러분들이 경험한 제일 첫 번째 크로마토그래피는 뭐야? 볼펜이나 사인펜 가지고 어디다 했었어요? 역시 이쪽 분필. 이쪽 어디서 해본 적 있어? 종이? 그렇지. 좀 더 정규 교육 과정에서 하면은 분필에다가 사인펜 이렇게 까만색을 딱 찍고선 물에다가 담가 놓으면은 물이 쫙 빨리 올라가면서 검은색이 한 가지 색깔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나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검은색 잉크를 만들 때 한 가지 그 염료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화합물을 섞어서 검은색을 만든다는 거 거기서 알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비정규 교육 과정에서는 이렇게 막 공부를 하다가, 꼭 이쪽 케이스라는 얘기는 아니야. 내 경험담에 의하면은 공부를 하다가 사인펜이나 볼펜으로 하다가 공부하다 보면 좀 졸렵잖아. 그래서 엎드려서 자고 일어나 보면은 뭐 이렇게 막 침도 흘리고 막 그러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액체가 그런 볼펜이나 사인펜 같은 거 물은 거 보면은 이상히 한 가지 색깔로 안 돼 있죠. 쫙 퍼져 나가지. 그런 것도 일종의 크로마토그래피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는 크로마토그래피는 그런 색깔에 있는 것들이 분리가 되는 그런 거로서도 아마 기억을 할 텐데, 크로마토그래피는 꼭 색깔이 없더라도 색깔이, 그러니까 색깔이라는 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에서의
파장을 흡수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니까 어떤 믹스처가 있을 때 그 각 성분들이 스테이셔너리 페이즈라는 고정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스테이셔너리 페이즈하고 요 모바일 페이즈 움직이는 이동상하고 두 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분리가 되는 현상을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해요. 그래서 뭐 요 다음에 그림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게 좀 더 일반적인 건데 뭐 가스 크로마 GC, LC 이런 얘기들 아마 3, 4학년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튜브가 있어. 이게 보통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거로 되어 있는 튜브가 있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용액을 믹스처 용액을 집어넣으면은 나오는 데서는 다 다른 순서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아마 유기합성 랩에 아마 있는 사람들은 TLC라 그러나요? 틴 플레이트 크로마토그래피인가? 그래서 그 이런 유리판 같은 데다가 그 실리카 같은 거를 이제 하얀 걸 이제 쫙 판을 만들어 놓고선 거기서 마치 분필에다가 사인펜 찍고선 분리하듯이 크로마토그래피를 유기합성해서 만든 것을 일체적으로 분리하는 데 사용하는 거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플라나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어떤 형태가 됐든 컬럼이든 그러니까 어떤 판의 형태든 요 경우에는 그러니까 크로마토그래피는 두 가지 구성 컴포넌트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고정상 그대로 항상 그 위치에 있는 거 스테이셔너리 페이즈 그리고 흘러가는 거 모바일 페이즈 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용어를 잘 알아서 조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접할 다양한 크로마토그래피들을 다 만나게 되는데 일단 2학년들은 모르겠지만 한 3, 4학년들은 들어는 봤을 거야.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그다음에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요거는 그렇게 안, 많이 안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슈퍼 크리티컬 플루이드 크로마토그래피 이러는데 뭐 일단 요거 두 개 정도만 그 분석 화학 때는 잘 알아도 충분히 자세할 것 같고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거는 여기 보면은 스테이셔너리 페이즈 고정상이죠. 고정상이 솔리드 서피스에 흡착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결합되어 있는 리퀴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리카 스피어 같은 게 있으면은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은 여기 표면에 어떤 리퀴드 페이즈가 발라져 있는 거야. 어떤 경우에는 이 실리카 표면하고 케미칼 번드가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흡착되어 있듯이 되어 있기도 붙어 있는데 실리카는 확실히 고체인데 여기 겉에 붙어 있는 분자들은 액체 상태예요. 근데 액체인데 굉장히 점도가 높아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그러한 리퀴드들이죠. 그래서 이런 리퀴드하고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것에서 여기서 가스는 있어. 이동상이 모바일 페이즈가 가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고정상들이 컬럼 안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기체가 여기에 이렇게 또 다리 SiO2에 있으면은 여기 이제 가스가 흘러가면서 여기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뭐 나왔다가 또 여기서도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겠죠. 근데 이 가스 안에 어떠한 분자들이 있느냐? 기체가 기체 분자에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죠. 만약에 기체 분석을 한다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 우리 주변에 기체를 존재하는 거. 뭐 휘발유나 이런 거가 액체긴 하지만은 기체를 존재하는 거가 아마 부탄, 프로판 그런 것들은 기체를 존재하기 때문에 액화시켜서 하죠. 그러니까 카본 3개, 4개 이하들은 대부분 이제 기체를 존재한다는 거고 뭐 에텐, 뭐 메탄 이런 것들도 다 기체일 거고 그다음에 뭐 계란 썩는 냄새 나는 그런 거는 H2S, 설파이드
대통령의 화물들이죠. 이런 것들도 기체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기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각각을 따로따로 분리하려면은 그 기체들이 여기 있는 고정상의 리퀴드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얘네들하고 타입 오브 이퀼리브리움이라고 하는 파티션 비트윈 가스 앤 리퀴드. 그래서 여기 흘러가는 기상하고, 그러니까 흘러가고 있는 모바일 페이지인 기체하고 여기에 있는 리퀴드하고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그 파티션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만약에 뭐 H2S 같은 경우에는 요 리퀴드 페이즈에 더 오래 더 많이 그 파티션이 된다. 하지만 뭐 메탄은 뭐 이 리퀴드 페이즈보다는 여기에, 그러니까 기체상에 더 오래 있고 싶어 한다. 그러면은 메탄은 더 빨리 내려가겠죠. 근데 그 H2S 같은 경우에는 요 리퀴드 페이즈에 오래 남아 있으니까 훨씬 더 늦게 나올 거예요. 그러한 파티션에 의해 원리에 의해서 분리하는 거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예요. 그래서 가스가 모바일 페이즈고, 그 다음에 솔리드 서피스트에 흡착돼 있거나 아니면 그 결합되어 있는 리퀴드가 스테이셔너리 페이즈가 돼서 그 모바일 페이즈하고 스테이셔너리 페이즈 사이에 분배, 파티션에 의해서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거를 또 많이 보는데, 우리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 졸업하고선 그 여러분들 회사 기름 회사 중에서 제일 큰 데가 어디야? 휘발유 회사 중에서 잘 모르나? 기름을 안 넣어봐서 그러나? 몰라. 내가 우리 할 때는 그 옛날에 유공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SK죠. SK에서 좀 일했었는데 거기에 가끔 이제 울산에 거기 정유 공장을 가보면은 이런 가스 크로마토그래피가 그 당시에도 상당히 비싼 거였는데 그게 한 방에 수십 대가 쫙 있어. 그리고 그것만에 달라붙어서 분석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왜냐하면은 그 휘발유의 조성이라든가 결국 휘발유냐 등유냐 경유냐 아니면은 그냥 천연가스 이런 것들은 그 안에 있는 성분의 분포 그것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이런 가스 크로마토그래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요즘에 무슨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아니면은 화장품 회사 이런 데 가면은 굉장히 많이 있는, 그리고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장비 중에 하나가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가 여기 가스가 붙으면서 여기에 이동상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면 그러면은 여기서 리퀴드는 뭘 의미하는 걸까? 이동상이 리퀴드라는 거지. 액체상의 그러니까 시료가 액체의 시료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선 여기에 이동상이 리퀴드고, 그 다음에 스테이셔너리 페이즈는 여기서도 또 리퀴드 애드솔브드 or bonded to solid surface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LC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스가 아니라 리퀴드가 되고, 이 용액이 흘러가면서 여기 붙어있는 고정상인 리퀴드하고 이동상인 리퀴드 사이에서 파티션, 그러니까 분배가 일어나면서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거에 따라서, 근데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는 이동상은 리퀴드인 거는 공통적으로 맞는데,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고정상이 GC랑 마찬가지로 똑같은 리퀴드 애드솔브드 온 서피스인 경우도 있지만 솔리드인 경우도 있어요. 그냥 고체. 어떤 경우에는 아이온 익스체인지 레진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고정상이 뭐냐에 따라서 또는 어떤 형태의 평형에 따라서 분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도 여러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건 요 다음 그림에 한번 다시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가스 GC냐 LC냐를 구분해 주는 거는 뭐? 뭐에 따라 구분이 되는 거지? 이동상. 그 다음에 GC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심플한데 LC 같은 경우에는
고정상이 뭐냐, 그리고 어떤 형태의 평형에 의해서 분리가 일어나냐, 요것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로 affinity chromatography, size exclusion chromatography, ion exchange chromatography 또는 liquid solid 뭐 adsorption, 그러니까 chromatography, partition chromatography 여러 가지 이름들로 나눠지게 돼요. 그게 liquid chromatography의 종류고 뭐 요까지 그러니까 supercritical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커버는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요전에 나온 gas chromatography는 상대적으로 심플하지만 liquid chromatography는 조금 더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흡착 또는 파티션이에요. 파티션을 먼저 얘기합시다. 왜냐하면 이 파티션 같은 경우에는 GC나 LC가 다 공통적인 부분이니까 이런 고체가 있고 뭐 실리카든 어떤 다른 고체든 그리고 고체의 표면에 이런 액체상이 붙어 있거나 그러니까 결합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흡착 정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스를 흘려주거나 아니면은 용액을 흘려주면은 용액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분자들이 이 용액 이동하고 있는 용액하고 고정되어 있는 용액 리퀴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건 마치 파티션 분배라고 하면은 물하고 옥탄올 이런 거 혹시 옥탄올이 아니지. 그러니까 유기 용매하고 물하고 하면은 안 섞이죠. 두 개가 이렇게 페이지가 분리가 되지. 그래서 어떠한 화합 물질이 하이드로필릭하냐 하이드로포빅하냐라는 걸 결정할 때는 그럼 물하고 옥테인하고 그 믹스처에다가 넣고선 몇 퍼센트 정도가 물로 가고 몇 퍼센트가 옥탄으로 가는지 그렇게 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소위 파티션 코에피션트예요. 분배 계수. 그것처럼 만약에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인데 여기 있는 분자가 굉장히 하이드로포빅 일단 여기 코팅은 하이드로포빅한 오일 같은 물질로 코팅을 해놓고 그 물에 녹아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흘려줬어요. 근데 이 성분이 하이드로필릭한 거라면은 물에 남아 있기를 더 좋아하겠죠. 물에 파티션 되기를 더 좋아하겠지. 근데 하이드로포빅하다면은 여기 기름이 있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기를 더 좋아하겠지.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하이드로필릭한 애들은 얘네들이랑 별로 사이 안 좋으니까 빨리빨리 나오고. 그러니까 처음에 픽이 나올 거고 하이드로포빅한 애들은 여기 들러서 놀다가 오고 그러다 보면은 한참 뒤에 나오겠지. 그게 소위 파티션 크로마토그래피예요. 파티션 크로마토그래피 제일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리고 좀 전에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가 파티션이었죠. 그 다음에 애드소프션이야. 여기 용액 그러니까 액체와 액체 사이에는 우리가 파티션이라고 얘기하고 액체하고 고체 사이 그 계면에서 일어나는 것은 흡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흡착일 때는 스테이셔너리 페이즈가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고체가 있는 거야. 그냥 실리카를 놔두고 실리카 서피스에 이 흘러가는 모바일 페이즈 안에 있는 분자들이 얼마나 잘 흡착이 되느냐. 이것도 이 고체의 표면 상태에 따라서 어떤 분자는 흡착이 더 잘 되기도 하고 어떤 분자는 흡착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고체의 표면이 어떤 보통 차지를 띠거나 아니면은 차지를 안 띠더라도 더 폴라하거나 아니면 덜 폴라하거나 이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그 흡착의 경향성에 따라서 분리가 되는 거가 애드소프션 크로마토그래피예요. 그래서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중에서 두 가지는 뭐 알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아마 제일 원시적인 형태일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요걸 하나 더 코팅해 주는 거가 그 다음 단계일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온 익스체인지 크로마토그래피예요. 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스테이셔너리 페이즈가 여기서는 음이온이라고 했지만 음이온을 익스체인지 해줄 수 있는 레진 수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only on ions can be attractive to it. 그러니까 요거 자체에 여기 자세히 보면은 여기 고정상에 결합되어 있는 플러스 차지는 결합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붙어 있다는 거지. 원래 요
그이 익스체인지 레진에 플러스 차지를 띤 펑셔널 그룹들이 많이 붙어 있는 그래 가지고선 이 용액에 흘러가는 이동상 중에 있는 마이너스 차지를 띤 것들. 뭐 설페이트, 클로라이드, 뭐 플로라이드, 뭐 이런 것들이 나이트레이트 이런 것들. 그런 애들이 여기에 가다 보니까 여기 플러스 차지가 있네. 그러면은 일렉트로스태틱하게 끌려오죠. 그렇죠? 그래서 끌려와서 그리고 또 언아이온이 음이온이 차지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당겨서 오래 붙어 있겠지. 그리고 차지가 약한 애들은 빨리 내려가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레진에 붙어 있는 파저티브 차지 때문에 음이온들이 이쪽에 고정상에 좀 남아 있게 되고 그 얼마나 더 오래 남아 있느냐는 이 이온 각 언아이온의 음이온의 차지의 크기 아니면은 이온의 크기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앞에서는 파티션, 애드솝션이 소위 분리의 원리가 되는 거였죠. 근데 이 경우에는 정전기적 인력이 되겠지. 일렉트로스태틱한 포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몰레큘라 익스클루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만약에 입자가 아예 크다. 그러면은 그 시브 몰래 채를 친다라고 그러죠. 그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망이 있고 결국은 어떤 경우는 이게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는 애도 있고 그러면 이걸로 한번 휙 걸러지면은 큰 애들 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걸린 거를 이걸로 걸러지면은 중간 사이즈 애들 걸리고 그렇게 하는 거가 소위 시브거든요. 몰레큘라 아니 그냥 그 체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점점 더 작게 해서 분자들 아니면은 좀 고분자들 정도까지 걸릴 수 있는 크기를 만든 게 몰레큘라 익스클루전 크로마토그래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고분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그 거미줄처럼 아니면은 그물처럼 그 일정한 크기 분포를 가지고선 고정상이 있고 그러면은 아예 큰 분자나 아니면 큰 입자들은 이렇게 오다가 여기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구멍이 너무 작아. 그러니까 원래 그냥 바깥으로만 쭉 가겠죠. 근데 작은 애들은 얘가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크니까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 안으로 좀더 복잡한 길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이 안에서 오래 머무르다 보면은 이큰 것에 비해서 훨씬 늦게 나오겠죠. 그것이 몰레큘라 익스클루전 또는 요건 이름이 되게 여러 가지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사이즈 익스클루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 익스클루전 크로마토그래피 SEC라고 부르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이름이 뭐가 있었더라? 뭐젤 퍼미션 크로마토그래피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결국은 다 같은 원리들이에요. 어떤 특정한 고분자 크기를 걸러낼 수 있는 저런 체 같은 역할을 해주는 고정상에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있는 거가 어퍼니티 크로마토그래피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제일 그 비싸고 제일 고급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떠한 특정한 몰레큘이 애만 특별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그 뭐죠? 펑셔널 그룹들을 이 고정상에다 붙여놓는 거야. 내가 어떤 특정한 그룹에만 반응한다 그러니까 혹시 생각나는 거 있나? 열쇠와 자물쇠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통 우리 몸 안에 반응하는 효소, 단백질 효소 뭐 이런 것들이 특정한 컴파운드에만 반응하거나 그런 경우 되게 많죠. 거꾸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그마알드리치 이러한 뭐 시약 회사들 리스트를 보면은 거기서 파는 물질도 보면은 뭐 보통 일반적인 케미칼들은 뭐한 통에 뭐 몇천 원, 몇만 원밖에 안 하는데 갑자기 어떤 것들은 뭐 단위가 100mg에 뭐 몇십만 원,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보통 그 바이오케미칼들이거든요. 어떤 효소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겠어? 만드는 게 아니라 분리를 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근데 그런 거 분리할 때가 특히 그러한 효소나 단백질에 특정하게 반응하는 펑셔널 그룹을 여기다가 고정성에다 붙여놓고 얘네들을 흘려주면서 얘네들은 여기에 인터랙션을 하니까 얘네들은 훨씬 나중에 나올 거고 인터랙션 안 하는 애들은 먼저 빠져나갈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어퍼니티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보다도 더 많은 종류의 크로마토그래피가 존재하지만은 일단 기본적인 거가 요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동상의 개수고 고정상은 리퀴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때 파티션을 이용해서 한다 그러니까 아마 요 가운데 있는 요 부분일 거예요. 근데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는 좀 전에 말했듯이 여러 가지가 있죠. 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그 형태에 따라서 분리할 수 있는 대상 물질이 다 다른 거예요.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여기 파티션 크로마토그래피가 요만큼 영향을 취한다고 그랬죠. 이쪽 축은 뭐야? 워터 인솔루블, 워터 솔루블. 그러니까 하이드로포빅하냐, 하이드로필릭하냐, 아이오닉이냐, 넌폴러냐. 그래서 우리가 분리하려고 하는 물질이 뭐 중간 정도 된다. 완전히 이온도 아니고 그다음에 완전히 난폴라한 것도 아니다. 중간 정도라면은 요 파티션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분리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클로라이드, 플로라이드, 뭐 브로마이드, 뭐 설페이트, 나이트레이트 이런 것들을 분리하려고 한다. 이온을 띠고 있는 그 경우에는 이쪽 사이드잖아. 아이오닉. 이 경우에는 아이오닉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파티션 크로마토그래피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이온 익스체인지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반대쪽으로 완전히 논폴로한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애드소옵션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하면은 효율적으로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 Y축은 뭔가 다시 한번 봅시다. X축은 폴라리티였는데 Y축은 보면은 몰레큘라 웨이트, 분자량이네. 그리고 이쪽이 10의 2승, 3승, 4승, 5승, 6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자량이 100, 1000, 뭐 만 이 정도 되는 거. 한 수천 정도까지는 지금 말했던 애드소옵션, 파티션 아니면 아이온 익스체인지 크로마토그래피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커져서 수만, 수십만 정도의 분자량이 된다. 이건 뭐지? 어떤 화합물들인가 주로? 고분자 아니면은 생체 분자들 뭐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고분자 합성할 때 사용하는 것들 그 경우에는 뭐 이러한 흡착이라든가 파티션 뭐 정전기적 인력 이런 것보다는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네 어떤 시브 체를 이용해서 크기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익스클루전 크로마토그래피 뭐 다른 이름이 뭐 젤 퍼미션 크로마토그래피라고도 하고 젤 필터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 결국은 요 부분에 있는 것들은 거의 같은 원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만 수십만 또는 수백만 정도까지의 큰 분자들을 분리할 때는 이런 익스클루전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다 다른 고정성과 다른 평형 그 원리, 이퀼리브리엄 원리를 이용한 크로마토그래피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그 대상 분리하려는 대상의 폴라리티하고 분리하려는 대상의 분자량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 한다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분리를 한다 그러면 컬럼이 있고 그 안에 뭔가 이렇게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저 위에서 샘플을 집어넣어서 시간에 따라서 처음엔 믹스처가 하나로 돼 있었는데 A라고 B라는 컴파운드가 점점 끝에 올수록 점점 벌어져서 끝에 가면은
A가 먼저 디텍션이 되고 B가 그 다음에 디텍션 되는 그렇게 돼서 우리가 A와 B를 분리하는 이런 이러한 것이 우리가 겉으로 볼 수 있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면은 크로마토그래피를 우리가 이제 분석을 잘한다 못한다 뭐 이것도 평가를 해야 되지만은 그럼 크로마토그래피 자체 아니면 크로마토그래피 장치 아니면 컬럼 사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초이스거든요. 아 내가 연구소를 갔는데 연구소에 취직을 했어. 근데 뭐 나보고 뭐 분석을 하라고 그러는데 뭐 필요한 거 있어? 그럼 사. 그렇게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대강 이거를 하려고 보면 논문 같은 거 보니까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가 일반적인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살려고 보니까 뭐 비싼 것도 있지만 가격도 다 다르고 회사가 한 내가 이거 살려고 그러니까 업체들에서 막 와 갑자기 뭐 국내 업체도 있을 거고 해외 업체도 있을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업체들이 막 와서 어떤 데는 뭐 똑같아 보이는데 한 10억은 줘야 된다 그러고 어떤 데는 한 5천만 원에 해줄 수 있다 그러고 그리고 여긴 좀 유명한 데 같고 여긴 좀 처음 들어보는 데 같고 그럼 그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되느냐 그럴 때 여러분들이 크로마토그래피를 만들진 않더라도 같은 크로마토그래피를 어떤 게 좋은지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냐? 뭐 단순히 아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추천한다. 뭐 이런 거라면 사실 내가 할 말이 별로 분석화학 시간에 가르칠 게 별로 없고 브랜드가 이뻐 보인다. 그것도 별로 우리가 가르칠 건 없는데 데이터에 기반해서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같은 물질을 크로마토그래피를 통과시켰을 때 결국은 이런 픽들이 나올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처음에 A라는 형태로 그러니까 요 전 그림에서 보였던 A하고 B라는 두 개의 컴포넌트가 섞여 있는 것을 크로마토그래피를 흘려 줬더니 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일 수도 있고 컬럼 하나일 수도 있는데 요렇게 나왔어.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분리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한 가지 방법은 얘하고 얘 사이에 그 두 개의 픽 사이에 세퍼레이션을 더 크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컬럼을 더 길게 해주면 될 수도 있어. 좀 전에 보여준 그림 같은 경우가 아마 이런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두 개가 살짝 분리가 됐지만 아직 겹쳐져 있는 상태. 근데 이 상태 정도 가서 만약에 여기서 디텍션을 했다. 그럼 두 개의 픽은 분리는 되어 있겠죠. 그리고 더 긴 컬럼을 해서 여기까지 와서 분리한다면은 여기처럼 완전히 분리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분리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더 오래 놔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근데 그거는 공평하지 않은 게 A라는 뭐 컬럼은 10m짜리 쓰고 B라는 컬럼은 5m짜리 쓰고선 그 성능을 비교한다. 그러면은 일단 10m가 되면 시간은 더 오래 걸릴 거 아니야. 그래서 완전히 객관적인 평가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아 이것들 사이에 거리를 멀리 띄워서 분리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 각각이 이렇게 브로드한 픽으로 나타나는데 이 언설턴티, 이 픽의 위드스를 줄여주면은 또 분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그게 이 케이스예요. 같은 픽 위치에 있지만 픽을 훨씬 더 샤프하게, 그러니까 브로드닝이 안 일어나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를 한다. 뭐 전에 분광 분석할 때도 두 개의 픽이 겹쳐져 있을 때 얘네들이 잘 그러니까 픽을 샤프하게 만들면 샤프하게 만들수록 우리가 정성적인 그 역량이 좋아진다고 그랬었죠. 그것처럼 그 크로마토그래피를 할 때 전체 시스템이나 아니면 컬럼의 효율을 판단하는 어떤 정량적인 방법 Quantitative Measures of Column Efficiency라고 하는 거가 딱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Plate Height 또는 Number of Theoretical Plate H나 N이라는 두 개의 값을 이용해요. H, N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H가 작아지면은 좋은 컬럼이야. 여기서 L은
컬럼의 길이고 L은 컬럼의 길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텀을 잘 사용하면은 같은 컬럼의 그 같은 단위에 대해서 N이나 H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근데 플레이트 하이트가 뭔가? 플레이트 하이트 그 다음에 여기 number of theoretical plate 이거 뭔가? 여기 어떻게 보면은 크로마토그래피 할 때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책에 잘 설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혹시 내가 아까 정유회사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정유회사 가보거나 사진 같은 걸 좀 본 적 있어요? 우리나라에 뭐 SK도 있고 뭐 GS 칼텍스 이런 데도 있고 뭐 SOIL 이런 데 혹시 공장을 가본 적이 있는 사람 아니면 그런 정유 공장들은 딱 이미지가 어때? 가면 뭐가 있는 것 같아? 혹시 어렴풋이 기억나는 거 없나? 이거 뭐 무슨 탑? 정유탑. 탑이야 탑. 나도 정유공장들 아마 구글 이미지 검색해서 막 찾아보면은 이게 뭐 그냥 다른 공장들은 낮잖아. 자동차 공장이든 뭐든 이렇게 그 뭐 몇 층짜리 뭐 건물 이하로 해서 쫙 되어 있는데 정유공장이나 석유화학 공장들은 이런 무슨 탑들이 되게 많아. 응? 그리고 과연 거기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탑들이 많이 이렇게 막 있고 그리고 이걸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무슨 탑일까? 여러분들 화학 실험할 때도 쓰는 건데 사실. 그치, 증류. 이 안에 보면은 이렇게 탑들이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고 여기서 그 덩치는 크지만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일반화학 실험이나 아니면은 유기화학 실험 때 하는 거랑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석유, 그러니까 원유를 사오면은 그게 뭐야? 카본 뭐 원부터 카본 뭐 한 20, 30, 40, 50 정도 하는 거지. 굉장히 다양한 탄소화합물들의 믹스처지. 그리고 그것들을 분리할 수 있는 제일 기본적인 성질은 걔네들의 그 뭐죠? 끓는 점, 그렇지? 얘네들 가열해져가지고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그게 이제 증류탑인 거예요. 여러분들 유기 실험할 때도 증류를 해서 분리를 하거나 그런 것들 하죠. 그거랑 똑같은 건데 엄청나게 큰 스케일로 스케일업 되어 있는 거가 이 증류탑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뭐 한 100년쯤 전에 아니면 그 이전에 화공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가 어떻게 하면은 이 소위 정유 산업이 굉장히 큰 비즈니스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율이 좋은 증류탑을 만들까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이 증류탑이라는 거가 결국은 얼마나 분리할 수 있느냐 우리 하는 크로마토그래피랑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류탑을 높이는 뭐 10m, 뭐 5m 이렇게 되지만은 이 안에 가상적인 theoretical한 플레이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여기 있는 theoretical 플레이트예요. 근데 이제 이 theoretical 플레이트는 그 판 하나당 얼마큼씩을 분리할 수 있는 기본 유닛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마치 컬럼의 기본 유닛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100개를 놔두느냐, 1000개를 놔두느냐, 10000개를 놔두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효율이 좋은 거는 뭐 같은 길이에 있어도 이 theoretical 플레이트가 1000개가 들어있는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같은 높이에서도 뭐 한 100개 정도의 역할밖에 못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뭐 이 증류탑에서 처음에 이런 개념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그 그림이 나와 있는 게 533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피처 16-2라고 되어 있고 그림 16F-1이 있는데 거기에 What is the source of the term plate and plate height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런 증류탑 얘기예요.
이런 중류탑에서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플레이트, 그러니까 theoretical plate 또는 plate height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뭐 내용은 다 무시하고 같은 컬럼이 있는데 theoretical plate n값이 크면 클수록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내가 같은 돈 100만 원을 주고 컬럼을 샀어. 근데 A라는 컬럼은 theoretical plate, number of theoretical plate n이 뭐 10만이야. 근데 다른 거는 뭐 5만 5천이야. 그러면 5만 5천 개의 플레이트가 들어있는 것보다는 10만 개의 플레이트가 있는 게 더 분리 효율이 높을 수 있겠죠. 그리고 N은 H하고 역수관계야. 이건 플레이트 하이트라는 거는 만약 같은 길이가 있는데 우리가 그 단위 플레이트의 높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러니까 낮으면 낮을수록 그거는 이 컬럼이 효율이 좋다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H값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컬럼의 효율이 좋아지는 거고 N값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컬럼의 효율이 좋아지는 거예요. 서로 역수관계, 그러니까 역비례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하고 이걸 먼저 얘기해 줄게. 그래서 플레이트 하이트, 그러니까 H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픽은 더 샤프해지는 거예요. 픽이 샤프해지면 샤프해질수록 우리가 분리는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 better separation ability. 그래서 플레이트 하이트, 보통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트 하이트가 0.1에서 1m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HPLC는 하이 퍼포먼스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인데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10마이크론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안 배우면 커필러리 일렉트로포레시스라고 해서 일렉트로포레시스 중에 일부인데 일종인데 1마이크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플레이트 하이트가 10마이크론인 LC 컬럼을 샀어. 그리고 그게 뭐 100cm짜리야. 0.1m. 그러면 그 안에 그 넘버 오브 플레이트는 몇 개가 되는 거겠어요? 1mm에 얘가 100개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나 계산 잘 못해. 어떻게 돼? 0.1m면 0.1m는 몇 미리야? 여러분들도 산수 잘 못하나 보네. 아주 단순한 산수인데. 여기서 컬럼 랭스, 그 다음에 플레이트 하이트 넘버, 뭐 0.1m, 그 다음에 뭐 10마이크로미터, 그러면은 넘버 오브 플레이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로 비교를 하는 걸 거고. 그런데 그거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계산할까? 그 이퀘이션이 여기 있어요. 컬럼의 랭스, 그 다음에 이게 픽 위드스, 그러니까 시그마니까 언설틴티에 해당하는 거니까 시그마의 스퀘어가 이제 H가 되는데 그거보다 좀 더 쉬운 방법이 넘버 오브 플레이트를 계산해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N은 W에 TR, 그 다음에 16을 이것에 제곱을 해주고 16을 곱해주면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W하고 TR이 뭐냐? TR은 뭘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일반적인 크로마토그램이에요. 여기서 TM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냥 우리 솔리드 고정상이랑 인터랙션 하지 않는 그냥 용액 따라서 쭉 나오면은 나오는 픽 위치가 TM이야. 그리고 우리 시료가 나오는 위치가 TR이에요. 리텐션 타임이라고 얘기해요. 리텐션 타임. 원래 나와야 될 그냥 리퀴드 페이지가 흘러갔을 때 나오는 것에 비해서 이만큼 늦어졌다는 거지. 리텐션 됐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TR이라고 그래요. TR. 아까 앞에 있던 그
이퀘이션에서 이 TR 값을 하나 알았죠? 그 다음에 W가 있었는데 W는 뭐냐면은 여기 픽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픽의 밑에서의 위드스야. 픽 바닥에서의 위드스. 그래서 이 W하고 TR 값을 가지고 있으면은 W를 측정을 하고 TR 값을 측정해서 그것에 비해 제곱을 해주고 16을 곱해주면은 그게 그 number of theoretical plate가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은 그 얘기는 그 픽이 브로드해지면 브로드해질수록 N 값은 어떻게 된다? 졸려서 그런가? 이렇게 대답이 없지? H하고 N분의 1하고 비례하는 거죠. 거꾸로가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N은 이거하고 비례하네. 그렇죠? 또는 TR에 이렇게 이거랑 비례한다는 거고 그 얘기는 픽이 브로드해지면 브로드해질수록 N값은 작아지고 그럼 N값이 작아지면 H값은 커지고 그럼 여기서 한 얘기랑 맞아? The smaller the plate height, H값이 작아질수록 separation이 잘 된다. 이렇게 다들 반응이 없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플레이트 하이트하고 플레이트 넘버 이 부분 잘 이해 안 가는 사람들 이해 잘 가는 사람들 아직 자신감은 없나? 이 부분은 그 뭐지 해리스 책에 보통 보면은 그림에 요 색깔 들어가는 것들 있죠? 요거는 다 해리스 책이야. 해리스 책인데 그래서 반디임토 이퀘이션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요 전 부분하고 플레이트 하이트나 넘버 플레이트 그다음에 그 이퀘이션 상관관계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들 보니까 이제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점심 때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해져서 그런지 반응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그래서 다음 시간에 수요일 날 다시 한번 커버를 할게요. 근데 그 전에 이것도 100% 이해가 갈 거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은 일단 오늘 설명을 다시 한번 할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플레이트 하이트가 컬럼의 효율을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파라미터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플레이트 하이트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컬럼은 세퍼레이션을 잘한다. 근데 이 플레이트 하이트, 그러니까 컬럼 이피션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되게 많은 거야.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뭐 컬럼 안에 들어가는 뭐 물질의 종류라든가 뭐 다양한 종류들의 영향을 받는데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그런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흘려주는 기체의 속도를 막 바꿔주면서 어떤 때 제일 좋은 효율을 보여주나 했더니 너무 느리게 해도 플레이트 하이트가 막 올라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지. 그리고 너무 빠르게 해줘도 플레이트 하이트 넘버가 플레이트 하이트가 점점 커져. 안 좋아진다는 얘기지. 제일 최적점은 여기 아마 미니멈 포인트에 있는 것일 거고 요 미니멈 포인트는 나이트로젠 가스를 그 이동상으로 쓸지 헬륨을 쓸지 하이드로젠을 쓸지 이런 이동상 기체에 따라서도 다 달라지는 것 같아. 근데 공통적인 부분은 이러한 어떤 포물선, 이런 곡선을 이룬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최적의 미니멈 포인트를 가지는 플레이트 하이트가 있다는 건데 이거는 화학보단 주로 화공 사람들이 많이 만드는 그런 이퀘이션들인데 반디임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네덜란드라든가 이쪽 사람들인 것 같아. 그래서 이 H값이
요거예요. 요것이 A, B, C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상수들이고 U는 속도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gas velocity, gas velocity. 그래서 이러한 이퀘이션을 가지고선 그 plate height, 그러니까 컬럼의 efficiency가 결정된다는 거고, 그러면 그 컬럼의 efficiency를 결정하는 거는 이게 이제 A 텀이 있고 B 텀이 있고 C 텀이 있는데 요 각각을 설명을 해볼게요. 결국은 H가 작아지면은 픽이 샤프해진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 얘기는 우리가 픽이 어떻게 하면 샤프해질지, 어떻게 하면 브로드해지는지 그것을 알면은 그 어떻게 하면 컬럼 이피션시를 좋게 할지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건데, 그러면은 그 픽은 밴드는 왜 넓어지느냐? 일단은 흘러가면서 앞에 비해서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넓어져. 왜 그럴까? 물론 이동상이 있어서 이렇게 쭉 흘러가지만 그 안에 있는 분자들은 또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이 솔루트가 처음에는 한 지점에서 딱 샤프하게 출발하겠지만은 그 솔루트들이 전체적인 속도는 이동상 따라서 가지만 이 솔루트 각 분자들은 이쪽으로 가는 솔루트 분자들도 있고 이쪽으로 가는 분자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거를 디퓨전, 확산현상이라고 그러는데 특히 이 컬럼 방향으로 이쪽이든 이쪽 반대쪽이든 롱지튜디널하게 디퓨전한다고 해서 그 결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에는 샤프한 픽이 나중에 가서는 넓어지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그 이동상의 속도가 그러니까 느려지면, 그러니까 그것과 역비례해서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브로드닝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텀이 좀 전에 얘기했던 이 H를 결정하는 이퀘이션 중에서 이 가운데 있는 B 텀에 해당하는 거예요. Longitudinal diffusion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만약 H가 만약 A 요거하고 요 텀을 없앤다 그러면은 U분의 1에 비례한다. 그러면 여기서 커브는 어떻게 돼요? 응? 응? Y는 X분의 1이다. 그러면 그 커브 모양 어떻게 돼? 그치. 처음에 이렇게 높다가 쭉 떨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커브 전체에서 요 앞에 부분은 요 가운데 텀에 의해서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broadening dominated by longitudinal diffusion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 앞에 부분에서는 이렇게 떨어지고 나머지 두 텀은 뭔가 한번 봅시다. 이건 이 경우에는 또 다른 이유인데 왜 그 픽이 브로딩이 일어나느냐? 결국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는 고정상하고 이동상 사이에서 평형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와서 이쪽에 파티션 됐다가 다시 돌아가고 왔다가 돌아가 그러는 건데 속도가 너무 빨라지게 되면은 여기서 흡착이 되든 파티션이 됐든 이런 평형 반응보다 이 흘러가는 속도가 더 빠른 거야. 그러면 테일 같은 게 생기겠죠. 남아있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디 있어? Fine rate of mass transfer. 여기서 이동상에서 고정상으로 물질이 이동하거나 아니면 다시 되돌아오는 그 속도보다 이 이동상이 이동해가는 그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선 브로드닝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에는 브로드닝이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커지는 거지. 이게 두 번째 원인인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C 텀인 거예요. 속도가 커지면은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이퀼리브리엄 타임에 의해서 또는 매스 트랜스퍼 타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이거는 Y 꼴 X의 그런 텀이니까 그거는 이런 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 뒤쪽에 가보면은 그런 리니어 커브들이 있죠. 그래서 요 후반부에서는
broadening dominated by fine rate of mass transfer. 요 세 번째 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앞에는 U분의 1, 역수에 비례하는 고 텀에 의한 디퓨전에 의해서 관련되는, 그러니까 결정이 되는 부분이고, 요 뒤에서는 그 평형을 이루는데 필요한 매스 트랜스퍼가 느리기 때문에 생기는 속도와 비례해서 딥 브로드닝이 생기는 그런 영역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한 A는 뭐야? 응? A는 우리가 컬럼 안에다가 결국은 뭐 입자들을 이렇게 막 집어넣는 거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샤프한 픽이었어. 처음엔 다 똑같은 그 출발 선상에서 그 총을 빵 쏘지면 이렇게 출발하지. 근데 이게 중간에 장애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여기 3번 같은 애는 운이 좋아서 요 사이에 최단 거리들을 통과해서 가는 애들은 빨리 나오겠죠. 하지만 여기 1번 같은 애 같은 경우에는 혼자 가다 보니까 앞에 장애물이 많아서 빙빙 돌아가야 돼. 그러면 실제로 컬럼의 길은 똑같더라도 이 1번 분자와 3번 분자가 그 거치고 간 경로의 길이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1번은 훨씬 더 먼 길을 돌아서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훨씬 더 짧은 길을 가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컬럼 안에서 흘러가는 길이, 플로우 퍼스가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처음에 이렇게 샤프하던 픽이 어느 정도 길이가 지나가면은 그러니까 속도가 달라져, 그러니까 이동 거리가 달라져가지고선 픽 브로드닝이 생기는 이것을 멀티플 플로우 퍼스라고 그래요. 이거는 용액이 흘러가는 속도랑은 아무런 상관없죠. 이건 컬럼 패킹, 컬럼의 상태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컬럼마다의 어떤 상수가 될 수 있을 거야. 저 패킹이 균일하게 되어 있는 애들은 저 멀티플 플로우 퍼스에 의한 브로드닝이 상대적으로 적을 거고 컬럼 패킹이 막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중간에 큰 뭐 구멍 같은 게 채널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 멀티플 플로우 퍼스에 의해서 브로드닝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건 컬럼 자체만의 어떤 상수일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여기에 A라는 상수로 표현이 되는 거죠. 속도랑은 상관없는. 그래서 A는 멀티플 퍼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뭐 예습을 하고 온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은 요 강의 자료는 그 웹사이트에 곧장 올려줄 테니까 오늘 배운 내용 중심으로 해서 이 스쿠그 책이랑 해리스 책을 좀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중요한 개념을 먼저 이해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일단 오늘 목적은 크로마토그래피가 뭐냐,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들에 대한 버케블러리들을 배웠죠. 그 다음에 후반부에 배운 얘기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크로마토그래피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어떤 게 좋은 거고 어떤 게 나쁜 거냐, 소위 스페시피케이션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인데 그 부분이 아마 짧은 시간에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해리스 책 좀 읽어보고 오시면은 다음 시간에 다시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했습니다.